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청양고추나 이렇게 고추 같은 거를 이렇게 다대기 하시는 거 알죠? 장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물을 다져서 양념해서 활용하는데요. 면기 같은데 한 대접 되죠? 일일이 다지면 힘드니까 믹서기에 좀 살짝 돌릴게요. 멸치를 같이 넣어서 돌릴 거예요. 굉장히 바삭하게 말렸기 때문에 이대로 쓸게요.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시면 돼요. 바삭해져요. 익혀져 나오니까 비린맛도 없어지고요. 이거는 멸치를 이제 돌리시면은 머리는 따시고요. 내장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제거된 거를 종이컵 2컵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 머리는 따로 나중에 육수 내 드시고요. 머리를 이제 가시면은 나중에 이게 지저분해집니다. 해놓고 나면. 이거는 멸치를 좀 따였습니다. 에어컨은요, 이거를 이제 고추를 여기다가 가위로 잘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돌릴 거예요. 멸치도 돌릴 때 같이 돌리면 되거든요. 고추는 잘 돌리기 좋게 조금 큼직하게 잘라 넣고요. 고추도 잘라 넣고요. 이렇게 멸치도 내장 제거해서 한 2컵 분량을 넣고요. 양파를 한 반 개 정도, 작은 거 반 개입니다. 그리고는 대파 한 뿌리입니다. 이거는 된장이고요. 된장도 같이 갈아줄게요. 한 스푼 넣습니다. 된장을 이렇게 같이 넣는 거는요, 콩도 같이 이렇게 깨주려고 지금 넣는 거거든요. 물을 종이컵 한 컵에 분량 넣습니다. 두 컵 넣습니다. 믹서기에 돌려주는데요. 이렇게 작동하면은 이게 돌면서 멈추고 돌면서 멈추고 하면서 약간 좀 굵직하게 커트 쳐주는 거예요. 굵직하게 커트 쳤죠. 다지는 기능처럼 완전히 갈아버리면 물되고 즙되잖아요. 조금 굵직하게 다졌습니다. 넣어줄게요. 멸치도 조금 입자가 굵게 다져졌거든요. 불을 켰습니다. 끓여줄게요. 새우젓 없으시면 그냥 까나리 액젓이나 멸치 액젓도 괜찮습니다. 멸치 액젓으로 간하고요. 자, 액젓 3개 넣습니다. 고춧가루 좀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한 2스푼 넣습니다. 자, 이거 이제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품 같은 거 있으시면은 거품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제거해 주시고요. 이제 양념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건 없고요. 불을 꺼보겠습니다. 밥에다가요, 계란 후라이를 한 개 얹어요. 김가루를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거를요, 뿌려요.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